네, 안녕하세요. 양슐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강릉에 있는 카페들 중에 특별한 곳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커피 상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아는 분들에게는 매우 사랑받는 곳입니다. 좋은 커피 맛을 기대하시게 될 겁니다. 오시면 크림이 올라간 비엔나 커피가 메인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메뉴판을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아주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안에는 나름 회장님의 철학이 담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요. 특히 음악을 들어보시면 좋아하시는 장르나 어느 시절을 겪으셨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카페를 찾으신다면 여기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모든 게 다 좋은데요. 커피 맛도 좋습니다. 심지어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해가지고 2023년 현재 제대로 된 카페이면서 이렇게 저렴한 곳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뉴를 보실 때 가격을 안 보셔도 될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시음 코너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시음 음료를 자유롭게 한번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여기를 출근하듯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커피를 먹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건 라떼하고 콜드브루 아이스를 시킨 건데요. 콜드브루 메뉴가 이곳에 정말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신다면 관련된 메뉴를 시켜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스 라떼는 콜드브루 아이스 라떼하고 드립커피죠. 그리고 간혹 작은 잔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티파니 앤코 잔이라서 먹을 때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곳입니다. 사장님도 좋고 커피 맛도 엄청 좋고 가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뉴욕커피 상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깔리말이라는 카페인데요. 엄청 예쁘게 잘 지어져 있죠. 기존에 카페가 있던 곳인데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던 곳입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 같아요. 외부에 이렇게 앉아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긴 사천인데 사천은 특히 카페, 소나무, 그리고 해변, 바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기분 좋게 앉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내부도 굉장히 훌륭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많은 좌석들이 소나무가 있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좌석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사람은 많지만 어느 곳에 앉아도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커피 메뉴도 있는데요. 다른 음료들도 맛이 괜찮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캉스 데 빠홍이라는 카페인데요. 에스프레소 카페입니다. 이 프랑스어인데 부모님은 긴 휴가 중이라는 뜻이래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강릉 시내 한복판에 있고요. 2층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느낌 있는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인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날 바캉스 데 빠홍 살롱 드떼 세트 먹었습니다. 메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음료를 하나 선택하시면 세트 메뉴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프랑스에서 따사로운 햇살 아래 좋은 자리에서 여유를 느끼듯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공간이 협소한데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굉장히 비싼 스피커가 마련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만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앞에서 바로 세트를 제작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에스프레소 혹은 커피하고 다른 디저트 메뉴들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한국에서 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바캉스 데 빠홍이니까 한번 와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순두부 젤라또입니다. 이곳이 체인점이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주문진점이 가장 규모가 크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뷰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날씨 좋을 때랑 파도가 엄청 칠 때 그리고 아주 깜깜할 때도 찍었는데요. 언제나 자리가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그 유명한 순두부 젤라또를 드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음료들도 많이 있는데요. 뿐 아니라 커피를 비롯한 모든 음료들이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오는 곳이니까 걱정 없이 드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자리를 보여주려면 이렇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바다에 온 느낌을 물씬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당동에 있는 허스크 밀이라는 베이커리와 커피를 같이 하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여긴 새로 생긴 곳이에요. 와보시면 아 정말 대규모 카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드실 거고요.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아 하나가 가격이 평균가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리가 없을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주차장도 매우 넓고요. 저기 간판에 보이는 분이 여기 안에서 실제로 빵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커피도 커피지만 빵과 디저트가 굉장히 맛이 있고 퀄리티가 높아가지고요.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 오면 딸기 관련된 음료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커피 못 드시는 분들은 딸기 라떼나 딸기 스무디 한번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리프라는 곳인데요. 티 오마카세입니다. 오마카세는 아시죠? 근데 차를 갖고 오마카세로 내려주는 곳이에요. 티마카세라고도 하더라고요. 완전히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차 한 잔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4가지 코스로
코스로 차와 디저트를 제공해 주시는데요. 저는 경험이 많진 않아가지고 신기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바에 앉을 수도 있고 옆에 테이블을 앉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시면서 정성스럽게 티를 주시고 향을 맡으면서 고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커피가 워낙에 종류별로 유명하지만 티도 이렇게 종류도 많고 좋은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통 시즈널 티코스가 2만원 정도 하는데요. 뭐 차 한 잔에 2만원이면 비싸지만 실제로 드셔보시면 오히려 저렴한 가격이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24프레임이라는 곳인데요. 초당동에 있는 카페고요. 주차장이 넉넉하게 있고 2층에 올라가시면 내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빵도 맛있고요. 시그니처 커피도 굉장히 맛있는데 빵 종류도 많지만 여기에 고구마랑 감자빵이 있거든요. 생긴 게 너무 고구마랑 감자를 방금 흙에서 캐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페셜 라떼와 감자 고구마 한번 드셔보시면 되겠네요. 강원도 감자가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살면서 느끼지만 그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다음은 나인이라는 카페이고요. 이렇게 엄청 넓은 부지에 소나무가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한옥 카페 같은 느낌입니다. 뭐 제가 찍다 보니까 음료는 많이 못 찍었는데요. 실내를 포함해서 이런 분위기를 느끼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렸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펌킨오우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일반 커피도 있지만 에스프레소를 종류별로 드실 수도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특히 커피 맛이 매우 좋기 때문에 종류별로 있는 대로 좀 다 시켜 드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프레소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카페 로마노하고 카페 꼼파냐 시켜보시고요. 좋아하시면 에스프레소 기본도 한번 시켜서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티라미수 케이크도 여기 대표님이 직접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진짜 티라미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있는 메뉴를 다 먹어보겠다는 일념으로 슈게트도 시켰고요. 그리고 요 미트파이도 시켰는데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외국의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에스프레소 말고 그냥 커피도 맛이 있으니까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걱정 없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디아만테입니다. 올 때마다 인테리어가 정말 산뜻하고 상쾌한 느낌이 드는 곳이죠. 특히 화창날 기분 좋게 여유를 느끼실 수 있고요. 시그니처 메뉴들도 굉장히 맛이 있는 곳이니까 오셔서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강릉 카페 베스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